예, 애기봉에 오셨군요. 기. 기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봉! 봉우리 위에 올라가면 뷰! 안녕하세요. 보포인 기린포 소연입니다. 소연씨, 네. 이걸 어쩌면 좋아요? 왜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근데 이 승부에 이 돼지의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네. 아니, 안 들어갔다. 제가 내가 너무 이기고 있다. 경로 5대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받으렸다 보니까 지금 어깨가 너무 으쓱하신데 이제 받으리는 거 없습니다. 예. 승리의 맛을 맛보셨으니 겁나 진심으로 하던데 매번? 저희가 오늘도 굉장히 네. 또 특별한 곳에 왔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공기도 좋고 맑고 이게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약간 삼엄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좀 멀었어요, 피디님 이번에. 맞아, 멀어서 북한 가는 줄 알았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애기봉 사업팀장 조성균입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과거에 어르신들이 기억을 하실 때에는 이 공간이 매점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김포시가 2017년도부터 사업비를 들여서 올 3월 2일 날 정식 개관을 하게 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여기 우리 들어가도 되는데 맞아 언니? 이러면서 왔거든요. 막 군인분들 서 계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여기를 체험하러 왔으니까 저희를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선생님. 네, 그러면은 네. 평화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곳은 8세 아이의 눈높이에서 앞쪽에 있는 북이나 저희 김포시를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 안내판에서도 있다시피 네. 이제 이곳 현재 이곳에서 개성까지 이제 과거 500년 도읍지인 개성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한 번에 한 14명 정도가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곳인데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는 7명씩 끊어서 보던 곳입니다. 10분 정도의 러닝타임으로 저희가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지루하진 않으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기억에 남으실 거고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고 저 열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가실까요 선생님? 꼭 이런 걸...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주세요. 애기봉발 개성행 열차가 지금 출발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뿌뿌 애기봉행 애기봉발 네. 애기봉발 개성행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근데 여기 생태공원이 왜 이름이 애기봉인지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귀엽게 이렇게 애기봉 이런 느낌. 예. 원래 좀 이따 가볼 저 산 봉우리의 이름은 이제 쑥간머리 산이라고 해서 쑥간머리 봉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병자호란 때 오랑캐한테 잡혀갔던 평안감사를 잊지 못한 애기가 죽으면서 저 쑥간머리산에다가 선체로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하고서 죽은 거예요. 이제 1966년도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곳을 순찰하다가
아, 네, 여기에 애기봉이라는 친필 휴어를 남기겠다라고 해서 저 봉우리를 이제 쑥갓머리 산에서 애기봉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슬픈 이름이네요. 근데 여기는 진짜 가는 곳마다 다 너무 멋있어. 스팟이에요 진짜. 심지어 카페 하나조차도 여기 계속 머무르고 싶을 정도로 뷰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뷰 맛집이긴 한데 이 커피는 좀 더 맛집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제 거는 라떼, 바닐라 라떼 시켰는데 밑에 시럽이 한 입 먹었다가 엄청 달아서 제가 시럽을... 여러분 여기 아메리카노 맛집입니다. 저 드시라는 말을 못했네요. 아, 저. 근데 그럼 여기가 다 너무 멋있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이곳 애기봉에 오면은 꼭 들려야 될 한 곳을 베스트 스팟을 뽑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주광 전망대죠. 아, 전망대. 예.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시야각이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부터 강화까지 많은 통일 전망대를 가봤지만, 아, 뷰 하면 또 애기봉 뷰죠. 굉장히 또, 어. 말씀하세요. 아, 미스터치 않은 얘기였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미스터치 않은 얘기는 없습니다. 애기봉뷰 4행시 하시죠. 미스터치 않은 얘기였네요. 에. 예, 애기봉에 오셨군요. 오. 기. 기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봉. 봉우리에 올라가면 뷰. 뷰 맛집입니다. 와. 하셨다 이거 그죠? 찢었다. 이곳이 소개하자면은 조광전망대 이쪽입니다. 그 정면에 보이는 곳이 네. 아, 북한이고요. 이게요? 예, 예. 바로 앞에 있는 이게요? 예, 황해도 개풍군이 되겠습니다. 오. 예. 아니 근데 이 정도 거리면은 사람들도 보이겠는데요? 일단은 사람의 이제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요. 일단 여기 망원경을 통해서. 실물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다니는 이제 버스도 볼 수 있고 저쪽에 이제 선전마을로 만들어 놓은 아파트가 예전에는 저희가 더 못 살았을 때에는 선전용으로 썼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선전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문화주택이라고 해서 지금은 한 30가구 정도가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 망원경을 한번 보시면요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전망대에 오니까 이 평화생태공원이라는 그 이름이 딱 걸맞는 느낌을 네. 딱 받아요. 진짜. 이거를 보고서 BI를 만들었습니다. BI가 뭐예요? 아, 저희 이제 흔히 CI, BI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애기봉 생태공원을 상징하는 모양. 그래서 모양. 아~ 요 모양이 여기예요. 아~ 네. 오, 똑똑하신데요? 네. 제가 요즘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여기 오니까 좀 마음도 좀 내려가지고 편해지네요. 언니, 눈물이 나요. 결혼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다 결혼을 해버렸네? 행복해요. 너가 남기고 간 그 많은 사람들 언니가 어떻게든 한번 잘 한번 잘 주워봐요. 잘 한번 주워볼게. 저희가 오늘 사실 포포인 김포 하면은 저희 대결하거든요. 응. 아, 대결하거든요. 하잖아요. 어,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그냥? 어,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요. 네. 오늘 뭐 이렇게 평화로워요? 약간 평화공원답게 평화롭게 오늘은 끝내는 느낌 아닌가요? Nope. 대결 없이? 준비됐어요? 벌칙 받으실 준비? 어... 너가 됐어? 누구 먼저 할까요, 선생님? 어깨 주무른 사람은 나중으로 하겠습니다. 오, 실수로 칠 뻔했고요, 지금. 치면은 끝이고요. 실수로 칠 뻔했고요. 치면 끝이에요? 네. 평화를 위해. 쳐볼게요. 부. 진짜. 부. 이건 반동을 이용해서 내 몸에 무게를 실어서 준비! 발사! 와 소리 크잖아! 어? 왜 이렇게 소리 크지?
아, 본인 이름을 한 번씩. 저는 소혜입니다. 소혜 네. MC. 소현이요. 소혜, 소현. 네. 이제 결과 발표를 하면 되나요? 네. 아까 1분 00초 26이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치신 분은 1분 끌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1사초입니다. 내가 이거 승자죠. 1분 1사초. 1분 00초, 1분 1사초. 예예예예. 한 14초 정도 더. 하하. 제가 맨날 봐줬다고 말했죠 언니. 발 밟았어. 발 밟지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평화롭고 싶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 어떠셨나요? 이 참 탁 트인 전경과 이 멋진 광경들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보도 알차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88 올림픽 그 평화와 함께 시작했던 굴렁쇠 소년이 있었다면 우리 포포인 김포에는 굴렁쇠 소녀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굴렁쇠 통과해. 따다라라라 따다라라라. 아. 시끄러워.